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아지입니다. 오늘은 올리브영 하울 겨울편을 들고 왔습니다. 올리브영에서 겨울철에 구매하면 좋을 만한 제품들을 제가 추천템이랑 그리고 새로 산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춥잖아요. 그럴 때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면 좋을 만한 제품들과 그리고 제가 새로 구매한 것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시작해볼까요? 저 오늘 핑크색 니트 입었는데 어때요? 햇빛이 많이 받아서 실제 색상이랑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살짝 불안정하니까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추천하는 제품 첫 번째는 화이트 래빗의 티슈 타입의 뽑아 쓰는 화장솜이에요. 저는 두개다 구입을 했는데 일단 플레인 타입은 이렇게 휴지 같아요. 일반 솜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스킨케어 같은 거 묻혀서 팩 용도로 사용할 때 이렇게 붙이면 좋겠죠? 그리고 이건 홀 타입인데요. 보시면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요. 얼굴에 팩을 했을 때나 아니면 크림을 닦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할때 들러붙지 않아서 훨씬 더 편리한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클렌징 워터 같은 걸 묻혀서 얼굴을 닦아낼 때 티슈가 크다 보니까 닦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휴지처럼 생겼지만 휴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드럽고요. 100% 순면이라고 해요. 솜이 보풀이 일어나서 불편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편리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한테 뽑아 쓰는 화장솜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두 번째 제품은 짜자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린 닥터자르트의 세라마이딘 크림 미스트예요. 세라마이딘이 닥터자르트에서 보습 역할을 맡고 있는 라인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보습이랑 수분층이 있어요.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흔들어서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크림층에는 세라마이딘에서 보습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수분층에는 피부 표면에 즉각적인 수분을 보충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컴퓨터 앞에 두고 수시로 쓰고 있어요. 스킨케어하는 중간에도 뿌릴 때도 있고 메이크업을 다 하고 뿌릴 때도 있어요. 이런 크림 미스트를 메이크업을 다 하고 뿌리면 지속력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또 엄청난 크림 미스트는 아니에요. 일반 워터 타입보다는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너무 유분기가 과한 미스트가 아니라 데일리로 사용하기 정말 좋아요. 최근에 사용했던 미스트 중에 가장 추천하는 제품이고 제가 예전에 닥터자르트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 쓴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진짜 많이 써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이 세라마이딘에서는 리퀴드 타입이랑 크림 미스트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요즘 정말 핫한 블리블리의 인딘숙 밸런스 에센스예요. 이건 150ml인데 4만원이 넘어요. 진짜 비싸지 않나요? 블리블리 제품은 저처럼 이 브랜드가 인터넷 브랜드인데 좋은가? 왜 이렇게 비싸지?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블리블리니까 믿고 사야지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블리블리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을 때 상품평이 한 600개가 넘더라고요. 일단 여기에는 인진숙 추출물이 100%가 들어있대요. 와, 그래서 비싼가 봐요. 제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전혀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품평을 많이 봤더니 일단 홍조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피부 진정, 얼굴을 좀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일단 제가 써봤을 때 맨 처음에 피부가 많이 당길 때 그냥 스킨으로 막 두드렸더니 피부에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 처음에 에센스라 적혀 있어서 약간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처럼 두께감이 있는 제품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워터 타입이라서 놀랐고 아직 이만큼밖에 안 써봐서 한 반 정도 사용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요. 짜잔! 그리고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스티커. 제가 이 제품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는 10장 묶음으로 2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8장이 남았어요. 저도 아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4,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세일할 때 2,000원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쟁여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만 쓰면 얼굴에 홍조 진정이 진짜 잘 돼요. 진짜 이건 대박이에요. 이거는 일단 제가 또 적어놨습니다.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 있는 시트가 극세사 섬유질 시트를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여러 개 다 써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게 긴급 진정인 요 어성초, 그 다음에 보습막에 좋은 밀크 스티커, 그 두 가지를 가장 좋아해요. 일단은 여기에는 이름에도 써져 있듯이 어성초랑 병풀 추출물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고 에센스가 27ml인가 들어있어서 일반 마스크에 비해 진짜 에센스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고도 에센스가 한참 남아서 얼굴에 두드리는 게 힘들 정도로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비브 거는 진짜 100장을 넘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어성초가 얼굴에 뭔가 붉은기나 여드름 같은 트러블 났을 때 가장 빨리 진정되는
되는 제품이에요. 지금까지 사용해봤던 마스크팩 중에 아예 원탑으로 꼽을 수 있는 밖이랑 안이랑 기온이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저처럼 홍조가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밤에 붉은기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걸 사용해보면 그냥 붉은기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 정도로 진짜 제가 제일 애정하는 제품이고 저는 요즘 트러블이 막 올라와서 다시 이런 진정 제품들이나 보습 제품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습감도 되게 청량한 느낌이고 어쨌든 이거는 꼭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조명을 켜놨는데 그것 때문에 얼굴이 너무 노랗게 나와서 조명을 껐습니다.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요거 추천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제품은 브링그린 제품이에요. 브링그린은 올리브영 브랜드인데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올리브영에 가니까 브링그린 고체 치약도 있더라고요. 구입은 못 해봤는데 다음에 가면 한번 구입을 해볼 거예요. 이거는 80ml인데 17,000원이고 지금 패키지에서 본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귀찮아서 안 쓰긴 하겠지만 여기에 개봉이를 쓸 수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개봉 후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크림은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뭔가 영양 보습, 고보습 이런 크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제품은 슬리핑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저는 주로 밤에 사용을 하는데요. 개운한, 좀 깔끔한 크림을 바르면 아침에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품은 사용했을 때 건조함이 없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겨울에는 다들 아침에 폼클렌징을 하면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찢어질 것 같고 유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아침에 그냥 물세안만 해보세요. 그러면 피부가 진짜 부드럽고 스킨케어를 하기 전까지 건조함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요즘 잘 쓰는 크림이고 메이플스의 추출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일반 꿀에 비해서 5배 이상 보습감이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절기부터 사용하기 좋은데 요즘 피부 많이 건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단지형이고요. 이렇게 퍼서 씁니다. 썼을 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너무 덥지 않은 이상은 잘 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고 좋아서 엄마도 드렸는데 엄마도 잘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용량 대비해서 진짜 저렴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약간 피부 많이 건조하잖아요. 이게 아침에 물세안만 하면 피부가 진짜 보들보들한 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혹시나 저처럼 건조함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사용하면 겨울 크림으로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카맥스 립밤입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 1937년부터 사랑받은 브랜드라고 해요. 멘톨이랑 살리실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일단 멘톨이 들어있어서 일반 립밤에 비해서는 약간 시원하고 화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친구를 줬는데 그날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써봤더니 입술 보습에 너무 좋아서 저도 그냥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립밤 형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열어서 손톱으로 긁어서 입술에 이렇게 올려주고서 좀 불었을 때 면봉으로 닦아주면 입술 각질도 정리가 되고 뭔가 약간 보습이 짱짱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카맥스 립밤에 대한 그런 발암물질 사태가 한 작년 11월부터 엄청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사이트더라? 미국에서 무슨 기자가 낸 기사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그 기사에서 그 기자가 다시 아니라고 냈는데 이게 맞다고만 주목을 하지 아니다라는 건 묻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맥스를 안 쓰고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멘톨 성분이 있으니 입술에 좀 상처가 많은 분들한테는 비추하고 저처럼 입술이 많이 건조한데 살짝 시원한 느낌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많이 위트위트하죠. 그 다음에는 트러블 3인방. 요즘 지성피부분들 저처럼 좀 피부 밸런스가 깨져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지금 또 트러블을 관리할 때입니다. 지금 시기에 트러블이 정말 많이 나는데 그럴 때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돼요. 다 올리브영 제품이고요. 압출 면봉 이건 진짜 무조건 쟁여두고 사용을 해야 돼요. 예전에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쪽은 솜이 들어있고 한쪽은 압출 부분이 들어있어요. 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항상 위생 짱짱하게 압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피부에 아예 피지가 올라오면 압출을 하고서 이 스티커를 붙여요. 이것도 올리브영 케어 플러스인데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런 재생 스티커 중에 접착력이 가장 좋아요. 밀착력도 좋고 이렇게 개별로 들어있어서 트러블 위에 붙여주기 좋고요. 저는 지금도 이쪽에 하나랑 여기 위에 하나 붙였는데 티가 안 나죠? 엄청 얇은 건 아닌데 이 제품은 진짜 몇십 통째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없으면 안 되는. 이것도 이제 올리브영이 파는 제품인데 아이소이 제품이고요. 퍼스트 스피디 스팟이에요. 사실 이거는 지금 산 건 아니고 제가 이거를 한 통을 먼저 다 쓰고 면세점에서 두 통 세트를 샀어요. 이게 용량이 13ml밖에 안 되는데 2만 원 후반대예요. 그래서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피지 개선율이 좋아지고 초기 진압 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순한 자연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 팩에도 들어있던 어성초랑 병풀 성분도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는 이렇게 스포이드 타입으로 살짝 점성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찐득하죠? 콧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면 안 돼요. 밀리거든요. 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이것보다 조금 통통한 솜 있죠? 솜을 찢으세요. 이렇게 찢은 다음에 이거를 묻히고서 트러블 난 데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을 동안 붙여놓은 다음에 잠들기 전에 떼고 자면 돼요. 그러면 소량만 얼굴에 얹어서 두드려서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진정이 잘 돼요. 이거는 제가 트러블 올라오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구현해낸 방법인데 효과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날 밤에 제가 지금 사용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확실히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그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지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미 골마 터진 거에는 소용이 없고요. 좀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면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세 통째 쓰지만 이것도 올에이즈 항상 무조건 쟁여두고 사용할 것 같은 제품. 겨울이라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피부도 그렇지만 머리도 정말 많이 건조하죠.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서 건조함을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내 머리끝이 갈라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정말 많이 들 텐데 모에모에 워터 트리트먼트 미라클 10이에요. 인터넷에 보니까 올리브영 고검에서 가끔씩 400ml짜리를 반값에 판매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작은데 2만원대 후반이에요. 워터 타입의 에센스고 이 제품은 손상된 모발이랑 엉킴을 개선을 해주고 일반 트리트먼트에 비해서 볼륨감도 개선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물미역 트리트먼트로 유명한데 실리콘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대요.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많이 추울 때는 응고가 된다고 해요. 그럴 땐 녹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샴푸를 사용하고 젖은 머리에다가 약간 머리끝에 두피를 제외하고 뿌려서 살짝 이렇게 비벼준 다음에 바로 헹구면 돼요. 근데 말 그대로 10초, 딱 10초만 있어도 그 성분이 다 스며드나 봐요. 저도 이 제품을 한 두 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머릿결이 많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좋았고 아쉬운 건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홈페이지에 찾아보니까 400ml도 많이 쓰시는 분들은 10번이면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150ml잖아요. 저는 굉장히 소량만 써서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에 다녀오면서 자외선을 많이 쬐니까 머릿결이 진짜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는 요즘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거는 사용해보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서 저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용해보고 확실한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 10초만 둬도 그 성분이 다 흡수하기 때문에 혹시나 요즘 들어서 머릿결이 너무 건조하고 관리를 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 홈케어 용도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짜자잔, 이거는 제이숲 제품이고요. 실크 케라틴 샴푸예요. 저는 지금 이게 트리트먼트인 줄 알고 잘못 썼네요. 이게 두 가지 종류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걸 기존에 트리트먼트 타입을 정말 잘 썼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워낙 잘 쓰시고 제가 항상 샴푸를 쓰고 트리트먼트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게 1000ml지만 정말 금방 써요. 그래서 이번에 다 써서 새로 하나 사다 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여신으로 살래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털로 살래로 골랐는데 지금 보니까 샴푸였어요. 근데 이게 1000g에 지금 2만원대라서 그냥 욕실에 두고 두고두고 사용하기가 정말 좋아요. 다시 사야 되네요. 이거는 어쨌든 샴푸로 잘 사용을 해봐야겠어요. 뭔가 대용량 샴푸나 트리트먼트 원하셨던 분들이 올리브영에 가서 좀 급하게 사기 좋은 제품이에요. 저희 엄마랑 정말 잘 쓰는 애정템입니다. 그나저나 이 여신으로 살래 이런 문구만 좀 사라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헤어식초예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라즈베리 헤어식초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었다면 이 제품은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인데 은은한 줄 알았더니 은은한 건 아니고 살짝 방향제 같은
나는 향이 나요. 이 제품은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다고 해요. 제가 이 제품을 산 거는 그때 라즈베리 헤어 식초만 썼을 때 뭔가 다른 향은 언제 나오지 싶었는데 마침 나와서 너무 반가워서 구입을 했어요. 그 헤어 식초 제품이 두피 관리를 하는 제품이라서 뭔가 두피 향도 이런 정수리 냄새도 없어주기도 하고 머릿결이 은근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았는데 이번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헤어 식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컨디셔너 사용하고서 두피에 살짝 뿌리고 한 2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고 헹구면 돼요. 그럼 머리 요런 다음 부분도 부드럽고 두피가 깨끗해지다 보니까 뭔가 헤어 관리하는 느낌? 그래서 집에서 홈케어 제품으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브루스의 제품들이 대부분 좀 저렴한 편이라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라즈베리에 비해서 대용량이 없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구입을 하면 이 작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거는 진짜 금방 써요. 다섯 번이면 다 쓸 양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요거 다 써서 이거 새로 구입을 했어요. 이브로쉐의 호호바 오일 나이트 팩이에요. 헤어팩 이렇게 머리에 다 묻혀서 자는 것보다는 잠들기 전에 진짜 손가락 한 요 한마디만큼 짜서 이 두피랑 요런 뿌리 부분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손가락을 발라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시면 되고 조금 더 짜서 머리 끝 부분에 조금 더 묻히고서 자면 돼요. 이게 슬리핑 팩이라서 잠드는 사이에 내 머릿결을 관리해주는 제품이에요. 모발 끝이 많이 건조하면 정전기도 많이 일어나고 갈라짐 때문에 머리 빗을 때마다 빠지는 느낌도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관리가 되고 확실히 내 머리에 뭔가 영양감을 주는 느낌이 좋아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쉬운 거는 머리에 전체적으로 바를 때는 누우면 머릿결이 피부에 닿잖아요.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도 많아서 저는 머리 끝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오고서 스킨케어 할 때 머리 끝에 바르고 조금 마른 다음에 자고 있고요. 뭔가 이걸 하고서 과한 양을 바르지 않는 이상 머리가 떡진다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에센스를 바르기보다는 잠들기 전에 이렇게 머릿결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걸 좀 헤어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겨울에 사용하면 더 좋은 제품이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인데요. 아이캔디의 레인보우 반달 브러쉬예요. 브러쉬는 여기 있습니다. 이거 올리브영 가면 이렇게 레인보우로 막 달려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커가지고 제 가방 같은 경우에는 미니백을 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빗을 넣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올리브영에서 판매하는 미니 빗을 빗기에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지고 뭔가 이렇게 머리가 잘 빗겨지는 빗이 손에 들어오는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최근에 가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완전 기분 좋게 샀어요. 일반 빗에 비해서 머릿결이 훨씬 더 부드럽게 빗어지고요.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은 컴팩트 사이즈예요. 저는 머리를 안 빗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 정도로 머리 빗는 걸 좋아해서 휴대용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바로 사자마자 뜯고 들고 다닌 제품이에요. 저처럼 머리 빗는 거 좋아하시고 일반 빗으로 머리 빗으면 뭔가 머릿결이 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여행 용도로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여행 갈 때도 이거 들고 갈 거예요. 컴팩트해서 겨울에 딱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 머리가 은근 자주 엉키거든요. 바람에도 엉키고 뭐 목도리에도 엉키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필수템이 아닐까 싶어요. 겨울에 코트나 아니면 목티에 니트를 입으면 보풀기가 진짜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굳이 올리브영에서 구입을 했는데 중형이고요. 테이프 클리너예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라인 프렌즈 친구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리필이 하나 들어있고요. 너무 귀여워요. 그죠? 곰이 들어있어서 이걸 뜯어서 쓰면 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불도 그렇고 진짜 겨울에는 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옷에 이렇게 보풀렉이 좀 떼어낼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귀여운 거 샀어요. 굳이. 절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냥 집 한 구석에 둬도 이 곰 때문에 너무 귀여울 것 같고 겨울에는 진짜 그냥 이 떼어내는 게 필수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귀여운 놈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여기도 어떻게 가을색입니까? 그리고 저는 물티슈를 항상 구비해두고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방이 뭔가 좁다 보니까 제품을 계속 두고 사용할 순 없거든요. 내 동네에 올리브영도 있고 다른 동네에도 올리브영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물티슈는 크리넥스 수인수 요 제품이고요.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항상 세일을 해서 2,000원에 요 100ml를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근데 크리넥스 하면 뭔가 휴지나 물티슈의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올리브영이 항상 있어서 저는 두 통 다
쓰고 다시 두 통을 쟁여놓고 있어요. 네, 이게 핑크색도 있는데 핑크색 어피치는 500원이 더 비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라이언만 2,000원으로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 뭔가 많이 적셔져 있어서 좋고 갈 때마다 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가면 꼭 구입하는 제품, 겨울과 상관없이 그냥 데일리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요. 저는 겨울에는 집에 많이 있어요. 다들 집에 많이 계시죠? 겨울일수록 이제 집에다 두는 이런 방향제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로니카 제품이고 화이트 머스크에서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제품이에요. 발향이 심하지는 않지만 겨울에 이거 말고 또 저 옆에 있는 건 어라운드 라운드에 이 선인장 방향제도 있거든요. 이게 향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그냥 방 안 어디어디에나 저는 이런 디퓨저를 좀 배치해두고 있어요. 이거는 새로 구입을 한 건데 저처럼 좀 베이비 파우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발향이 가능하지가 않아서 은은한 디퓨저를 찾으셨던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은 발향이 조금 더 심하게 됐으면 좋겠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즘 방 안에 가습기도 두고 디퓨저도 두고 방 안에 많이 있다 보니까 향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어라운드 제품이 발향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손난로예요. 다들 손난로 다 쟁여두고 쓰시나요? 저는 코스트코에서 군인이 그려져 있는 좋아하는 그 초록 색깔 있거든요. 그걸 두고 쓰는데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하나에 1,000원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구입을 해놨는데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 밖에 나왔는데 핫팩을 사용하고 싶어 이럴 때 편의점을 가기보다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요 쿵푸팬더를 구입을 하세요. 쿵푸팬더도 진짜 오랜 시간 엄청 따뜻한 편이에요. 이거는 특대형이라서 일반 핫팩보단 큰데 이런 거 두고 손에 쥐고 있어도 좋고 저는 좀 배 따뜻한 걸 좋아해서 옷 사이에 배 부분에 껴놓곤 해요. 그럼 밖에 나가면 진짜 추운 거 하나도 안 느껴지고 뭔가 되게 보호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는 핫팩이에요. 밖에 나갔을 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핫팩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올리브영 요 쿵푸팬더를 추천하고 저는 붙이는 것보단 손에 쥘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올리브영에서 겨울에 구입하면 좋을 만한 제품들을 전부 다 소개해드렸는데 마지막은 초콜릿 앤 팝콘 쏙 초콜릿 솔트 올리브영 PB 브랜드 팝콘이고요. 제가 요즘 팝콘에 빠져서 영화관에 가도 캐러멜 팝콘을 영화 시작하기 전에 거의 다 먹으려고 하고 있고 편의점에서도 사 먹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 플러스 원이라서 샀나? 그런데 하나에 3,000원인데 이렇게 팝콘이 들어있고요. 맛있어. 여기 초콜릿 묻은 팝콘이 있어요. 요즘 최애 팝콘이에요. 저는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팝콘도 되게 좋아해요. 요깃거리 사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브영에 맛있는 게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갈릭 베이글도 진짜 맛있고요. 제가 진짜 예전에 추천했었던 캐러멜 솔트 웨하스도 진짜 맛있어요. 올리브영에 이렇게 맛있는 과자들을 파니까 혹시나 금액을 채우고 싶거나 약간 요깃거리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올리브영에 가시면 맛있는 거 많이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소개해드렸는데 어때요?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겨울에 구입하면 괜찮은 올리브영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저번 가을에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다들 많이 구매하시고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하울이나 리뷰를 할 때는 저도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성분에 대해서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길 바라고 좀 3월 전에 봄을 시작하기 전에 또 좋을 만한 제품들 올리브영은 항상 계절마다 추천템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들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안녕. 안녕. 목소리가 진짜 이상해요. 안녕.